네,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바깥 나들이에 나선 이유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첫 저의 단독 인터뷰이시죠? 네. 네, 저의 엄청 제가 엄청 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네, 이렇게 TV 대면 인터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팬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. 네, 안녕하세요.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입니다. 였던은 아닌가? 네,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입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요 몇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90년생 김연아입니다. 그래서 90년생이면 올해 이제 30살이 된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30살이 된 기분이 어떠신지 첫 질문으로 드릴게요. 네. 피겨스케이팅을 7살 때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25까지 계속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 기간이 약간 뭐 학교로 치면은 뭐 학년 뭐 고등학교, 대학교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 내가 나이가 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선수 생활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끝나고 나니까 25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20대가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30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잘 안 믿기고 주변 분들도 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활동한 모습을 보셔서 그런지 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. 그래서 워낙에 이제 10대, 20대 때가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되게 달려오다 보니까 더더욱더 실감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러면 10대와 20대의 김연아가 혹시 어떤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? 일단 7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은퇴할 때까지는 그냥 모든 일상이든 모든 생활에 그냥 피겨가 그냥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되돌아갈 생각도 못해보고 무조건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의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막 그냥 그것만 달려간 느낌?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거에만 집중해서 살아왔을까? 제가 생각해도 그걸 견딘 게 그냥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선수 은퇴하고 나서의 또 삶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. 일단 제가 선수 생활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했거든요. 올림픽을 두 번이나 출전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이룰 거 다 이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은퇴를 진짜 속 시원하게 마음 편히 했던 것 같고 여가 시간을 좀 많이, 자유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 쉴 때 뭐 하세요, 주로? 평소에? 평소에 저는 이제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서 뭐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시간을 좀 좋아해서 그런 시간도 많이 갖고 뭐 쉴 때도 많이 쉬고 뭐 영화나 음악 듣거나 뭐 공연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런 시간 그냥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. 틈틈이 또 스케이팅도 타셨어요? 은퇴를 하고 4년 동안은 스케이팅은 아예 안 탄 거예요? 연습은 안 했고 좀 만약에 뭐 후배 선수들이 좀 뭐 레슨 같은 게 좀 필요하다 하면 스케이트를 신긴 했지만 작년 올드스케이트 그 공연 이전에는 전혀 스케이팅을 하지는 않았어요. 신기한데요, 전. 막 할 만큼 해요. 아, 할 만큼 해가지고 그만 신어야겠다 이제. 네, 그만 되겠다. 네.
드디어 역사가 이 순간에 쓰여졌습니다. 네, 이 점수는 안 바뀔 거예요. 네. 영원히. 여왕의 올림픽 무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. 네. 김연아 선수랑도 때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올림픽이 아닌가 하는데요. 김연아 선수에게 올림픽은 뭘까요? 올림픽은 모든 선수의 꿈이듯이 저한테도 선수로서의 마지막 꿈? 마지막 목표였고 또 그 목표와 꿈을 또 이루게 된 올림픽이죠. 다 뭐 세 번의 올림픽이 다 약간은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함께 했던 올림픽이어서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올림픽은 선수로서는 가장 큰 목표잖아요. 모든 선수들에게. 그래서 그런 뭔가 감동 같은 게 항상 올림픽이라는 이 순간에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런 감동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평창은 홍보대사로 가신 거잖아요. 그때 되게 참석을 많이 하셔서 팬들이 이제 프로 참석러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때 이제 인상 깊었던 게 특별했던 건 성화였잖아요. 그리스에서 직접 불 가져와서 마지막에 불 붙이는 것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떤가요? 일단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상징적인 그런 그 장면에 제가 또 영광이기도 한데 너무 그 모든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지켜보는 그 순간이잖아요.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도 했었고 막 날씨도 추워서 막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별 사건 사고 없이 잘 했던 것 같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서 이제 같이 준비하신 분들도 다 너무 다행이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. 작년에 이제 새로운 갈라 프로그램 선보이기 전까지 4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백이 있었고 그럼 저희가 이제 김연아 선수의 무대를 그리워했던 만큼 김연아 선수도 이 스케이팅이 되게 그리웠을 것 같아요. 어땠는지. 은퇴 이전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17년, 18년 동안 이제 얼음 위에 서다가 갑자기 안 서게 되니까 좀 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다는 느낌도 들었고 했는데 이제 4년 만에 또 다시 서게 돼서 좀 되게 낯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서니까 또 그런 느낌이 또 안 들더라고요. 그만큼 또 자연스럽게 이제 무대에 섰을 때도 나와 동작들이나 이런 게 잘 나와서 뭐 역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롤러스케이트 공연에 출연을 하게 돼서 프로그램 하나만 제가 작품을 하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동안 제가 많이 모습을 공연 중에 보이는 거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예전처럼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게 됐어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제2의 김연아로 불리는 이문수 선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피겨 국가대표 이문수입니다. 피겨를 꿈꾼 계기가 김연아 선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처음 봤던 거는 언니 밴쿠버 올림픽 때. 근데 이제 그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. 아, 옷 때문에. 그것만 아니겠죠.